선수들은 좀 개인전 결승도 올라간 선수들이 굉장히 즐비한데 한 명 한 명 이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경장급 40kg 이하 안락초등학교는 김예준 선수가 출전했습니다. 6학년 학생입니다. 147cm의 신장 35kg입니다. 자, 밧다리를 주특기를 하고 실험 삿발을 착용한 지는 1년 2개월째 되는 네. 쌍둥이 중 현민 선수입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그리고 홍삿발은 용천초등학교 6학년의 이지민 선수입니다. 146cm의 신장 40kg. 첫 번째 판 이지민 선수의 승리입니다. 역시 이지민 선수는 본인의 주특기가 들배지기거든요. 네. 실험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만은 아주 기본 기술 잘 익혔네요. 네. 자, 시작과 동시에 본인의 주특기인 들배지기를 시도해서 상대를 그대로 모래판에 내꽂는 네. 이지민 선수입니다. 저희가 선수 소개를 다 마치기도 전에 한 판이 끝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선수들의 한 판 한 판은 눈을 떼면 안 됩니다. 정말 빠른 시간에 경기가 끝나는 그런 한 판 한 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뭐 교과서에 없는 실험을 더 많이 실현하기 때문에 그렇죠. 뭐 저희들도 눈을 정말 떼면은 방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. 네. 뭐 1초 혹은 2초 내에 끝나는 경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첫 판은 이지민 선수가 챙겨왔습니다. 용천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오른쪽 화면 오른쪽에 홍삿바 이지민 선수입니다. 팀의 주장입니다. 자, 14살밖에 안 되는 이 어린 소년이 어떻게 그 짧은 기간에 저런 실험, 저런 기술을 익혔는지 모르겠습니다. 예, 두 번째 판 안다리 피했습니다. 밧다리! 두 번째 판은 김예준 선수가 만회를 했습니다. 밧다리 기술로 두 번째 판은 가져갔습니다. 자, 안다리에서 밧다리를 하니까 또 밧다리로 응수해서 상대를 넘어뜨릴 수 있는 이것은 뭐 타고난 예. 동물적인 감각이라 할까 정말 타고난 실험꾼입니다. 예. 이것이 지금 실험 1년 2개월 해가지고 이런 실험은 익힐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. 그렇습니다. 두 선수가 이제 실험을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그러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. 가장 첫 번째 체급인 경장급 선수 간에는 3판 2선승제로 준결승 경기가 치러지겠고요. 7개 체급 가운데 4개 체급을 가져가는 학교가 결승에 올라가게 되겠습니다. 자, 청사파의 안락초등학교 안상근 감독이나 홍사파의 영춘초등학교의 장현모 감독은 이 김예준, 이지민이 꼭 따줘야 될 전수 중에 한 명으로 꼽힌 선수거든요. 예, 이번엔 밧다리! 이지민의 밧다리! 자, 이번에는 또 김예준 선수 밧다리를 쳤어요. 예. 그것을 놓치지 않고 또 밧다리에 밧다리로 응수하면서 대치를 성공시키는 이지민 선수. 이지민 선수가 2대1로 경장급을 가져오게 됐습니다. 자, 정말 어린 꿈나무들이 오늘 뭐 화려한 기술, 네. 뭐 형들의 큰 형님의 못지않은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조 선수가 이제 5학년...